디자인 이쁘다, 그죠? 실제로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뭐야, 사람이 생겼어. 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그렇구나. 대박. 내가 이렇게 찍으면 배경이 나오는 거고. 각도를 다르게, What the hell?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Vignitis라는 게임입니다. 뜻은 저도 모르겠네요. 소품문. Vignitis가 아니라 비네트네 걍? Vignette. Vignette. 특정한 사람, 상황 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짤막한 글 행동. Vignette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착시를 이용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해서 말로 설명하기엔 좀 애매하고 스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오, 오. 벌써부터 신기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둘러볼 수 있는데 색깔을 하나로 통일하면 이렇게 통일하면 굳이 통일 안 해도 되는구나. 오, 이렇게 바뀝니다. 물건이 보는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뭐야, 누르는 거야? 오! 뭐야? 이것도 눌러. 이거 풀어, 이거. 단순히 각도만 돌리면 되는 게임이 아니네. 뭐, 나가? 어. 오. 소리 약간 큰가요? 오. 어느 열쇠가 맞을까? 열었어. 오. 전화기다. 힌트를 계속 알려주네. 어, 이렇게 볼지 이렇게 볼지 정하라는데? 그니까 뒤돌아볼지 이렇게 볼지. 이거 내가 루트를 정할 수가 있잖아. 아, 근데 전화기는 안 눌리나. 한번 해볼까? 뭐야 이거? 둥그레. 이건 뭐야? 어잉? 아, 이 루트가 여러 가지네. 개미쳤다 게임 진짜. 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루트도 바뀌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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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이 루트 봐, 이거! 미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옆을 봐볼까? 오! 어이? 어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어! 접었어! 접고 오! 배가 되어버렸? 신발이 되어버렸? 어, 이것이 무엇이... 뭐야!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망원경으로 넘어와 버렸네.
짜잔. 어, 이게 뭐냐고. 아, 물통이구나. 귀여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 그거 아니에요? 이 뭐라 그러지? 맥가이버 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또 다른 루트가 있다고? 어떻게 보지 이걸? 어? 바로 넘어져 버렸어. 뭐지? 어쩔? 어, 양탄자예요. 인 줄 알았는데 보물지도네요. 그렇구먼. 오? 이게 무엇인고? 카메라구나. 귀여워. 되게 디자인 이쁘다. 그죠? 실제로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뭐야, 사람이 생겼어. 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그렇구나. 대박. 내가 이렇게 찍으면 배경이 나오는 거고 각도를 다르게. What the hell? 사전이 나와버려?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여기다 내 사진을 장식하는 거구만. 스토리까지 있어. 정말 완벽한 갓게임이야. 카메라로 돌아왔다. 오! 오잉? 이건 뭐지? 어! 다 쏟아버렸. 여기에다가 물건을 정확하게 넣어야 돼. 이렇게 말이야. 정말 정확하죠? 그만 넣어. 이게 단순히 그냥 사물을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노란색인 상태에서 물건을 비우고 노란색인 상태에서 봐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네. 이건 뭐야? 이거 뭐? 다 쏟아내기. 어? 안 쏟아지네? 오홋! 이번엔 모래시계군요. 모래시계 쏟아지긴 하냐? 오오오 대박! 우와! 우와! 어? 막 돌아간다. 나 이거 맨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는 뭐야, 그냥 물건만 계속 돌리면서 그냥 바뀌는 것만 보는 건가? 약간 지루할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게임을. 지루하지 않게. What? 지루하지 않게끔 되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어, 이게. 어,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다. 어, 부셔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루트를 봐봐요. 아, 이게 끝인가? 아, 이게 끝이구나. 그럼 돌아가서
이분은 이렇게 볼까? 어, 뽀뽀뽀뽀. 왕관이다. 돌릴 때마다 배경이 바뀌네. 이거. 오, 팔찌로 바뀌었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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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팔찌 색이랑 비슷하잖아? 나 깔맞춤 되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왜 하나? 어? 와. 어, 놀라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야. 뭐야, 저거? 저 안쪽에 뭐가 있네. 우와. 신기해. 어! 와, 뒤에 배경 깨지는 거 봤어? 개 쩔어, 진짜! 영상미 미쳤구요. 와, TV다. 눌러봐야지. 어? 도전과제를 달성한 터널 비전. 이게 뭐지? 내가 봐야 되는 목적지의 그 물품들인가 봐. 이건 내가 뭔가 도달했었다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거 같은데. 전화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화기에서 바닥을 보면 루트가 다른 걸로 나온댔어. 그지? 후라이팬이네. 후라이팬이라기보단 냄비에 가깝죠? TV로 돌아왔다. 어, 냄비에서 TV로 온 거구나. 어, 대박. 액자로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액자의 내용이 바뀌었네요? 안 나와. 오잉. 어! 아니, 그림이 바뀌고 누르니까 되네, 상호작용이. 오! 오! 어? 잠겨있잖아. 아까처럼 열쇠 더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닥을 봐야 되나? 옆을 봐야 되나? 이쪽을 봐야 되나? 위쪽을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 오! 엥? 전화기로 돌아왔어. 이게 의지된 일이야. 이게 막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렇구나. 이게 색깔마다 액자의 컨셉이 정해져 있네요. 어쩐지 색깔이 약간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뭉쳐있네. 그죠? 냄비에서 TV로 가지 말고. 네, 냄비를 어떻게 가더라? 이렇게 바닥. 냄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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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걸 이렇게 돌려볼까? 어! 토스트기! 뿅! 귀여워. 오잉? 어? 통조림으로 다시 돌아왔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루트 복잡한 거 봐. 모래시계에서 잔 말고 다른 걸로 돌아갈 수 있네요. 뒤를 본 다음에 잉? 이 루트가 아닌데. 통조림에서 모래시계 루트에 가더라. 어, 됐다! 모래시계에서 잔이나 통조림으로 가지 말고 어, 잔으로 와버렸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오잉? 뭐야, 저거 빠졌어.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못 갔네? 어? 무엇? 이게 뭐지? 무슨 베이한 조각상으로 변했네? 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오잉. 흥. 트럼펫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끝인가? 아, 이게 끝이구나. 다른 루트를 타려면 그럼 이거 완성이 된 건가? 아닌데 약간 모자 비스꾸무리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모든 것의 시작점. 전화기. 전화기 너 은근 자주 본다. 여기에서 다른 걸로 갈 수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어, 뭐야 이거. 전구로 놓아져버렸네? 어! 어, 색깔이 바뀌었어. 대박 이쁨. 여기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막 바뀐다는데 뭔가로 바뀌었네요. 또 이것이 뭐 웃음소리 뭐 약상자네. 진짜 약했나 이게. 뭐야 이거 소화전. 이걸 뭐라 그러죠 근데? 물을 뽑는다. 뽀에 돌아와 버렸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안에 뭐가 들어있어.
끝인가?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아닌데. 더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지 이게 변할까? 변했다. 어! 고양이다. 고양이야, 강아지야? 고양이 맞지? 귀엽네. 제시. 본인도 지가 귀여운 줄 알아요. 고양이들, 강아지들 보면. 개냥이야? 얼굴 귀여워. 눈이 나 따라오네. 뭐야 이건? 포켓볼인가? 포켓몬볼? 이러면 고양이로 돌아가지 않냐? 어! 아닌가봐. 무언가 뭐야 이건? 오, 이게 종점인가 그럼? 아닌데? 아직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넘어져 버려서 뭔지 감상하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 7시, 아우 눈부셔. 아, 돌아와 버려! 액자를 다 완성하면 뒤에 있는 열쇠를 통해서 상자를 열고 다른 루트가 열리나봐요. 상자로 가서 이제 다른 열쇠를 여는거지. 오, 좋아요. 그럼 이제 시장 물품이 바뀌겠죠? 전화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정할 수 있네. 소화전에서 굳이? 이미 루트 다 열렸는데 굳이? 자, 다시 전화기로 돌아갑시다. 아니. 자, 볼로 가서 볼이 어느 루트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냄비로 와버렸다. 냄비에서 토스트랑 TV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나? TV잖아. 어떻게 해봐야 되니? 냄비 닫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러면 또 토스트기 나오잖아! 토스트기는 다 열렸다고! 자, 볼에서 동글동글하고만. 어! 나왔다.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기타도 아니고 이, 아 몰라, 악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뉴트라예요? 이게? 자, 혹시 루트가 끝이야? 아, 끝이구나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걸로 변한 다음에 선풍기 말고. 아니야, 근데 선풍기도 가긴 가야 돼. 선풍기 가자. 선풍기로 가자. 전구가 나와버렸? 선풍기 어떻게 가는 거더라? 왔다 왔다. 계속 돌려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액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고 이거 꽃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브금이 되게 빠져든다. 엥? 냄비로 돌아와 버렸네. 아 전화기 씨. 그만 와. 아 태초 마을이야 이거 거의. 여기에서 선풍기랑 이 알약 상자랑 전구 말고 다른 루트를 찾아야 돼. 아, 어, 돌릴 수 있네. 불을 끄고 거꾸로? 아니 불이 안 꺼져요. 애초에 전구가 안 바뀌어 있는데? 아, 전구에서 불을 끄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거꾸로 하라고. 그럼 알약이 나와요. 이 무슨 지옥 같은 일? 어야, 근데 이 난이도가 좀 있다. 어렵네. 아, 이에 가보지도 못한 루트도 있네. 어? 열쇠 모자라네. 뭐야 이거 이제 누를 수 있네? 아까 안 눌렸는데? 어? 어 이거 약간 비밀 코드 있나봐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누르고 전화 걸면 되나 본데? 아 냄비에서 저길 어떻게 가냐고. 이 뭐야 이게 어떻게 가. TV랑 토스트기 아닌거. 나왔다! 대박! 으옷! 화분이에요?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 스트레스! 아, 너무 쉬워! 냄비, 냄비. 냄비에서 아까 어떻게 했지? 화분 나오게. 어 됐다. 어? 꽃잎이 날리고 있는 와중에 바꾸면 돼 이거. 선풍기로 바꾸면 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꾸냐. 샹 샹! 아! 뭐야 이거. 오! 완성됐어요. 열쇠 열어볼까? 쭈쭈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이거 이거 잘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통조림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아, 애초에 여기에서 선풍기로 갈 수가 없네? 루트 보니까. 아, 네. 너무 재밌게 즐겨봤고요. 저는 뭔 짓을 하든 다 전화기로 돌아와서 개빡쳐가지고 다른 루트로 가면은 또 재밌는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박한 게임인데 전화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상자를 가득 채우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전화기 때문에 못하겠네요. 아니 왜 얘만 효과음이 있다고로 재수 없냐고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 이 가느다란 목소리 너무 간사해요. 막 자 위넷이었습니다. 마치도록 위로도 되나? 위는 안되네. 우에 위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극회조류. ㅇ?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